실적 전망이 좋다는 이유는 정제 마진 때문이겠죠. 네,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이재 기자가 좀 정리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최근 업계의 동향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 추이가 나왔는데요. 이걸 보니까 이제 배럴당 5달러 20센트로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2019년 9월 보시면 더 높은데 이게 7달러 70센트였는데요. 그 이후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경우에는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중요한 지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제 마진이라는 건 이제 정유사의 수익성 지표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석유 제품 가격에 원유 가격을 빼고 운송비를 빼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한 뒤에 생산된 것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원자료 가격을 빼고 운반하는 거, 그 운반비를 빼고 이래야 이제 마진이 나오는 거니까요. 이런 계산으로 하셔야 되는데 손익 분기점이 통상 보통 공식상 4달러 4달러. 안팎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4달러를 넘어서 현재는 5달러 20센트니까 이게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표에도 보셨다시피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항공업계가 마비가 되다 보니까 항공유를 중심으로 수요가 팍 줄었거든요. 급감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좀 나타났었고 그래서 2년 가까이 손익 분기점 밑을 맴돌다가 지금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수준으로 2년 내 최고치를 다달한 흐름들이 현재 2년 내 최고치를 웃돈 흐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수요 공급 측면의 전망은 또 어떻습니까? 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제 돈을 어떻게 벌수 있을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는 훨씬 나아지고 있다는 걸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9월 첫 주에 구글 이동량 데이터를 보면 안다고 하는데 이동량 데이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게 이제 경제 지표들보다 빠르게 현상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에서 나온 요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주요 석유를 소비하는 이제 주요국들이 있는데 그 소비 이동량 지표를 보니까 코로나19 이전 대비해서 거의 90% 수준까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또 글로벌 기관들도 수요에 대해서 현재 낙관적이다라고 하는데 그 플라츠라고 에너지 분야의 최대 정보 분석 기관이 있는데요. 이쪽에서 8월,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이 세계 휘발유, 그 경유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과는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연말까지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도 최근 월간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에서 백신 이제 많이도 공급이 된다면 세계 수요가 10월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다음 달이잖아요.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원유 재고가 줄고 있는 건데요. 이 8월 OECD의 원유 재고량이 28억 3천만 배럴이었는데 이게 5개년 평균치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유 재고가 줄고 있는 거죠. 또 허리케인 아이다 여파로 북미 지역에서 일부 정제 설비 가동이 늦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에서는 뭐 중국의 환경 규제도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허리케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공급이 위축되는 거잖아요. 재고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제 마진이 더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정유주들의 실적 전망 또 투자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정유주의 실적 지표 화면은 유가와 마진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제 마진은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공식상 어떻게 보면 이제 유가의 동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똑같은 설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제품이 비싸다면 마진이 더 확보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유가 상승이 되는 것 자체, 그가 이제 원유 수급이 타이트해,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서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기대감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좋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연말로 갈수록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추위가 있다 보니까 난방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잖아요. 많이 쓸 거고 그러면서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반기 역시 지속적으로 실적은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유 4사 하면 대표적으로 SK 이노베이션, S오일 오늘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GS 칼텍스 있고 그리고 현대 오일뱅크 이렇게 해서 이제 정유 4사라고 하는데요. 실적에는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이 대표적인 정유 4사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FN 가이드가 집계한 그런 증권사의 그 현상을 좀 보니까
SK이노베이션과 S5일 같은 경우에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작년보다 이제 흑자 전환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각 4,659억 원 그리고 4,716억 원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규모 그 재고 평가 손실이 났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안 좋았고 그리고 정제 마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게 실적 악화라는 그런 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앞서서 작년에는 대규모 재고 평가 손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반전이 되면서 재고 평가 손익이 이제 받쳐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는 양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특히 윤활유가 왜 조금 더 수익이 나는 고수익 제품으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잘 받쳐주다 보니까 1분기, 2분기 이에 3분기도 정유 4사의 실적을 이끌어가는 정말 윤활유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사실 5조 원 넘는 영업 손실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뒤바뀌면서 올해 상반기는 3조 9천억 원 가까운 그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유한타증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또 등유, 경유를 중심으로 해서 정제 마진이 좋아지다 보니까 또 원유 공식 판매 가격이 원재료 가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낮아지고 있는 건 좋은 거잖아요. 낮아지고 있어서 정유 부분은 흑자 이런 기조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밝혔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